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노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신흥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대형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잔여 세대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아서 조금 세일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입주금도 좀 적게 마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두개동으로 해서 304세대 현장인데 지금은 잔여 세대는 한 15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세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보실 동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102동 현장이고요. 이제 101동 현장인데 건물 외관 모습도 한번 비춰봐 주시면 건물도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코너 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실 현장 들어가는 길인데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차 차단기 따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좌측 우측으로 해서 1열 주차로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1대1 주차 가능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들어가실 현장은 안쪽입니다. 안쪽 들어가서 저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내부로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 내부 거실 모습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여기 같은 현장은 지금 신포역은 걸어서 도보로 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1호선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걸어서 10분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마트도 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500m 이내로 학군도 다양하게 있으니 굉장히 가성비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저렴한 이제 호수 같은 경우에는 3억도 되지 않은 금액의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나와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거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소파 자리하고 지금 거실 자리를 같이 보시고 있는데 소파 거실 어느 쪽에 두셔도 좀 넉넉한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저희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지금 이쪽 폭 같은 경우는 42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침대랑 소파 놓으셔도 공간이 굉장히 널널할 것 같고 지금 한쪽 같은 경우는 사각 대리석 느낌을 주는 타일을 좀 써놨고요. 지금 위에는 우물형 천장 간접등 시공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LG 걸레스 창호 공기 청정 시스템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공기까지 깔끔하게 걸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인스코팅 따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망권이나 채광이나 굉장히 좋은데 저 앞에도 보시면 조망권 굉장히 좋고요. 왼쪽을 보시면 지금 바다뷰까지 보실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저 이제 주방을 보실 수 있는데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형 주방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2대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는데 이제 식탁이 조금 없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펜던트 조명 하나 설치하면 식탁까지 이렇게 4인용 앉을 수 있는 식탁까지도 시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 뭐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따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이나 사각 싱크볼 지금 이제 주방 타일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타일로 시공이 좀 되어 있고요. 오늘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이게 일체형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환하고 좀 넓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바닥은 지금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희 첫 번째 안방부터 먼저 보실 텐데 안방은 지금 보시게 되면 베란다 다용도실 따로 나와 있고요. 지금 대략적인 사이즈 보시면 뭐 3500 가로 세로 폭이 아마 똑같이 3500 나오는 곳이랑 12자 정도 되시는 사이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다용도실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지금 이제 보일러를 두고도 굉장히 사이즈가 좀 넉넉해요. 이제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저희 아까 보셨던 이제 외부 조망권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보셨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대와 간단한 시스템 행거 장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계절옷 정도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화장대 되어 있으니까 화장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으로 조금 깊게 놔져 있기 때문에 샤워기 따로 빼놨으니까 샤워기 설치하시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샤워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젠다의 선반이나 이렇게 타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차분하게 시공을 해놨으니까 뭐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안방이나 안방에는 부부 욕실 보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해서 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저 이제 중문, 이 전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가실 건데 이제 이쪽은 이제 중간방이 되고요. 이제 이쪽은 팬트리룸이 되는데 저희 두 번째 방인 중간방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대략 사이즈 한번 볼게요. 뭐 32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 11자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책상이나 장롱 어디 두셔도 사이즈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은 바깥으로 다 낮아 있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채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창은 서양입니다. 오후에 좀 해가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 아까 안방에 있던 다용도실 외에 저희 이렇게 이제 따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위치해져 있는데 수전 또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세탁기 두시고 여기다가 그냥 빨래 건조대 설치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빨래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닫이로 따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불투명 창이라 안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저희 이제 세 번째 방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사이즈 한번 보시면 중간방이랑 사이즈는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한 3200 정도 사이즈는 똑같네요. 그리고 창도 바깥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중간중간에 문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을 좀 써놔서 좀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을 한번 볼 텐데요. 메인 욕실은 상당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 안쪽에 나중에 포노 선반 하나 더 설치해 놓으시면 뭐 안 쓰시는 거 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만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너무 넉넉한 공간인데 중간에 샤워 부스가 위치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단점이네요. 나중에 이제 고객님이 들어오셔서 입주하신 다음에 추가로 시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색 타일로 넣어놨고, 중간에 젠다이 선반과 슬라이딩 대형 장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수납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중구 신흥동 현장에 나와서 저희 이제 대단지 아파트형 세대를 봤는데, 오늘 여기는 채광도 좋고 조망권도 좋고 거기에 금액까지 정말 좋으니 금상첨화 가성비가 너무 좋은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현장은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기본적인 내용은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저희 상세 설명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현장 안내와 상세 설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망 좋은 집 여기 현장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